십자가 보여 죄에서 나를 구하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나는 반드시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못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갈 사람이야 했는데 그 사람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 어떤 다른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이 땅 떠나면 앞으로 나는 천국에 가리라고 당연히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버린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거 다 끊고 할 수만 있으면 세상 고리 많이 끊으려고 그러고 항상 하나님 편에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전혀 자기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정적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 이 직분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갈 거야. 성경은 직분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장 핵심이 되는 천국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라고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노 하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 있고 성도가 있죠. 교인 가지고는 안 돼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돼야 돼. 거듭나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는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나는 천국 간다. 이러한 것은 굉장한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하면서 이 말씀 내용이 어디로 전개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면 말씀 종교예요. 뭘 자꾸 환상 본다는 거 세속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환상 봅니다. 그들도 방언해요. 근데 방언이 우리 기독교에서 성령이 주신 이 방언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모든 종교는 그들이 쓰고 있는 독특한 방언들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 강조하기를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그러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요? 어떤 사람은 내게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성령의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무시해버립니다.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된지 아십니까?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을 각 시대에 하나님 세우셔서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언서 30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는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종종 죽으리라 했는데 이 아담 하와는 다른 말 들었습니다. 그 말은 마귀의 소리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에덴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 그런데 마귀가 들려주는 세상 소리, 이 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분명 이 시대는 두 가지 말이 존재해요. 세상 소리와 하나님 소리와, 세상 말과 하나님 말, 영의 소리와 육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세상 어떤 지식, 철학 이야기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나님 보실 때는 성경에는 그건 초보적인 그런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이 말씀에서 강조를 하신다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항상 어디 가운데 계시냐면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전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러셨습니다. 주님을 찾고 있어요. 주여 주여는 어디서 합니까?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여를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만, 여기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뜻. 그런데 이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혹시 우리가 여기 두 가지 가운데 걸리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평생 신앙생활을 남보다도 더 열심히 했는데 여기에 걸려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은 저 천국은,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뭘까요? 그럼 뭘 어떻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 또 행하는 자, 그런데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주의 종입니다. 나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노릇했다는 이 노릇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행시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하실 말씀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여기 주의 이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여기 무슨 얘기예요? 능력을 많이 행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라는 말은 전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모르시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천지와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불법이 나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떠나가라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 나한테 떠나가. 너 가. 안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전혀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오라고 하시더니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 3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럼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너 나한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하려 함이라. 여기 뜻이 나와요. 성령 계속해서 이 뜻이 나옵니다.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나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 뜻이 무언가요? 뭐 거창한 능력 행하는 겁니까? 아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능력 행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근데 이 능력이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죠. 근데 우리가 들어가, 우리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많은 권능 행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드러내고 있어요. 능력 있는 것. 여기서 꼭 강조되는 게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 하와가 하는 말과 똑같아요. 선악과 먹고 났더니 여기서 뭔 말입니까? 우리가 바벨탑 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안 계세요. 인간이 그 중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드러내는 건 하나님이 안 드러나고 인간이 드러나.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7절과
요한일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신앙생활은 어리석음, 성경이 누구한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래요.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이 지금 무엇을 나한테 원하고 계시는지를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깊이 생각도 좀 해보고, 그리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본문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대요.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내 뜻대로 한 것 혹시 있을지 몰라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수없이 구했는데 이게 내 생각 혹시 내 뜻이 아니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아버지 뜻이었는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력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출산하는 그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은데 응답이 안 와요. 왜 그럴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데 엉뚱한 걸 지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지난 한 해를 내 신앙 모습을 돌아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았는가? 신앙생활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았는가? 최소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무조건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성공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영적 생활은 엉망진창인데 항상 육의 생활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 3서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적 축복이 먼저 와야 돼. 그리고 범사에 내가 잘 되기를 간절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 근데 이걸 뒤집어 놨어. 우리는 내 육신이 잘 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되라, 이렇게 우리는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성경 강요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듣고는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는 한 뜻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스로가 자신이 기도해놓고 시험 들어버려요.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주시는가? 근데 하나님 마음이 안 들으시니까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정에 식구 단 두 명이든 아니면 여러 명이든 상관없이 서로 뜻이 안 맞을 때는 다투어요. 이 의견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중에 폭력이 오고 간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뜻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이것이 뭘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똑같이 삼위일체 되시는 한 분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뜻에 목적을 맞춰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단 내려버리신 목적도 거기에 있었고 우리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도대체 뭘까? 이것만 우리가 행해버리면 그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우리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을 이제 또 찾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그리고 25절 26절 그리고 27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사건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적습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린 대개가 넓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다 편안하게 가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힘써도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들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데도. 그런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문을 닫아버렸는데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닫았는데 밖에서 문을 두들기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할 때에 그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내가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여기서 결정적인 중요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해답이 나오는데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자인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셨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누구냐? 난 너희들 모르겠다. 난 너희들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겠다 그러셨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문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거리에서 주님이 우리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먹고 마셨다는 건 성찬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예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다는 건 말씀을 늘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고 난 후에 27절에 또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기서 또 떠나가라 그랬어요. 아까 이게 마태복음에 있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 많으세요. 먹고 마시고만 있어요. 말씀을 늘 듣고만 있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식이 확 차여 있어. 그리고 교회 나오면 먹고 마신 데만 정신 팔렸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행함이 없어요.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걸로 전부야. 말씀을 듣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믿음인지 아십니까? 귀신 믿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귀신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그리고 20절, 26절 여기 보면 2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귀신은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알지만 주님 안 따라갑니다. 좀 반대 자리에 서 있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런데 전혀 행동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 따라가요. 그냥 예배 자리만 있을 뿐이야. 그리고 교회 나오면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무엇인가는 주님께서 이제는 네가 내일 해라. 그리고 믿음에 무엇인가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전혀 안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성찬제가 종교예식에 참여했잖아요. 너는 종교주의자야. 너는 그것 전부야. 그리고 너는 말씀 공부 많이 했냐? 말씀을 많이 들은 만큼 너도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따라서 헛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채밖에 돌아가는 거예요. 수없이 성경 말씀 많이 듣고 늘 교회 생활에 예배란 예배 다 참여하고 그랬는데 전혀 그것으로 전부야.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믿음은 헛것이구나. 행함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의욕도 없어요. 듣는 걸로 끝나버려.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은 야고보서 2장 26절은 더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믿음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행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행함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 한 가지예요. 이 뜻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뭐며 행하는 것이 뭘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지을 때는 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둥이에요. 이 기둥 없으면 다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에 기둥이 될 수 있는 모든 믿음을 떠받치는 이 기둥이 도대체 뭘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여기 전부 다 여기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여기 행함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항상 그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니라. 혼자 안 두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며 행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러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 따라하세요. 나는 전도하러 왔다. 영혼 살리러 왔다. 대신에 영혼 살릴 때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예수님 죽으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전도하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예수님 전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전도는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런데 영혼 구원인데 어디까지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 전도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이 영원 구원이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전도죠. 영원 구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성령을 받고 났더니 사업이 그렇게 잘 된대.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돈 벌으라고 돈 잘 벌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은사 받으려고. 그런데 성령 받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령을 받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항상 입을 열면 예수 소리밖에 안 해요. 구원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생명 살리는 이야기합니다. 여기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신 결론이 뭐냐면 전부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기서 이제 몇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전도의 목적을 두고 이 가장 중요한 중심 기둥이 전도인데 영혼 구원인데 여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가 나와. 여기서 섬김이 나온다고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영혼까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쫓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전부가 자기 중심이니까 그래요. 이 생각이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게 되면 부딪힐 일이 없어. 그리고 한 영혼을 볼 때마다 나는 전도를 못했지만 저렇게 저분이 여기 오기까지 누군가는 많은 헌신이 있었을 것이고 수고가 있었고 그 한 분을 위해서 많은 눈물로 기도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교회에 오게 되었구나 생각하면요 내 마음에 혹 그분 때문에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그분한테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 성령님의 관심이 뭐냐면 예수 증언하는 겁니다. 그 우리한테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전혀 전도에 관심 없고 입만 열면 남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성령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이 사람 혼자서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정 충만이에요. 감정 충만은 마치 물거품처럼 이렇게 피어오르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사그라져버려요. 성령 충만 그러지가 않아요. 항상 충만합니다.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요. 환경에 따라서 안 움직여요.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늘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리고 만난 사람마다 항상 예수 전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 전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 생활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저 모습이 정말 야, 저 사람 본받을 만하다. 이 생활 속에서 그런 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보면 목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비하면 정말 목사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나 자신도 참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따라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떠나실 때 33세를 일기로 천국에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죠. 올라가실 때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너 전도해라. 근데 성경이 뭘 말씀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하세요. 네가 전도하는 때를 따지지 말고 항상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냥 전하기만 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마음까지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설득을 하면 안 돼. 그냥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한테 성령께서 이제 개입하시고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 그 뜻이 뭡니까? 전도합시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섬기는 교회 자리가 비어 있으면 자기와 상관없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 자리가 비어 있구나. 내가 채워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서 내가 무엇인가 봉사하고 싶은 것이 보여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뭘 쥐어줘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리고 33절 마태복음 6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거예요. 이 기독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될 것 당연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건 내가 너 기도 안 해도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 아버지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지으시고 내려보내셔서 시한부 인생 같은 길게 살아야 100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왜 나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을까? 왜 나를 지으셨을까? 너 인생 너 위에서 살아라. 그리고 너 돈 많이 벌다가 오느라 너 이 땅에서 세상 출세 많이 하고 너 이름 많이 날려다가 오느라 그 목적으로 우리 지으셨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말씀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이건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내 중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시겠어요. 이 자식이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맨날 유기껏만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니 말은 이 찬송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내 인생 전부가 그분께 있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말씀을 들어서 우리 성도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과 12장 1절에서 4절 말씀만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6일째 날 지으시고 가장 선포된 게 복이죠. 복을 주어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 다섯 가지예요. 근데 앞에 무가 존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이란 말입니다. 이 복이 우리가 세상 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이란 개념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여기서 복이 나오죠. 이 복이란 말이 바로 뭐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죠. 그 다음에 또 베레카 동사 명사를 다해서 베레카죠. 이 말이 바로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하세요. 무릎 꿇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무릎 꿇었더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 삶이 오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릎 꿇어요? 하나님께. 그분 찬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을 주었다고 내가 막 세상에 뭐 큰 엄청난 막 축복이 세상 물질의 복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넌 나를 항상 섬기고 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 그 무릎 꿇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또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섬기는 것이 그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예요. 교회 섬기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 자리가 충성스러운 일을 하면 우리가 한 사람의 신체를 얘기하면 구조가 다 달라요. 그런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어느 자리든지 신간 내가 필요하니까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이 바라크나 베리카를 해야 됩니다. 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죠.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대요.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만물 가운데 있잖아요. 나는 왜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시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라고. 그래서 교회 생활에 나를 그곳에 보내셔가지고 일꾼 삼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쉬움 속에 한 해가 또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점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한 사람도 죽음과 멀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가 언제이더라도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때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나 충성 다했습니다. 주의 뜻을 제가 행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 알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365세까지 살았습니다. 65세가 되었을 때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성령 강좌기를 여호와께서 에녹과 300년을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최초로 살아서 이 땅을 떠난 사람이 에녹인데, 왜 이 사람만, 성경에는 창세기는 에녹 이야기가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데려가셨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복음 전한 자예요. 이 땅에 주님 오실 것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다 할지라도 어느 자리가, 다른 자리가 있어요. 왕의 자리가 있어요. 왕의, 왕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왕들만 앉는 자리, 왕이 권세를 가진 자가 있는데,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땅을 떠난 믿음의 사람들이, 왕의 보호자에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런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 그 자리에 앉아요. 천년 동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 받은 사람들, 말씀 순종하려고 말씀 지킨 사람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현재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지키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상한테 숭배하지 않은 자들, 우상한테 엎드리지 않은 사람들, 짐승표 받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이 왕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의 한 가지 결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십시오.